있다고 합니다. 영월급 산동읍 왕년에는 텅스텐, 즉 중석의 주산지로 명성이 자자했다죠. 항상 밤낮 주야 없이 진짜 벅적벅적 되던 곳이에요. 지금은 4만이라는 인구가 지금은 2천 명 정도에 살고 계십니다. 1970년대까지 돈과 사람으로 넘쳐나던 세계적 규모의 산동광산. 1910년대부터 갱을 짓느라 주변 산에 나무들이 남아나질 않았다는데요. 갱목이라고 해서 여기 나는 나무들로 가지고 이 강산에 이거 저 무너지지 않게 안전 그거를 장치를 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산이 전부 다 벌거숭이가 됐었잖아요. 거기에다 잣나무를 심었던 게 이제 이 지역에 잣이 많이 생산되고 지금 이렇게 잣으로 우리가 이것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용월 잣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. 잣나무는 30년 이상 자라야 열매가 튼실해지는데요. 흥망성쇠의 역사를 품은 잣나무 덕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늘었답니다.